굿자를 보겠습니다. 이 굿자가 대비되는 자가 신자지요. 신자는 나무의 뭡니까? 새로운 삭이 뭡니까? 돋아섰네요. 돋아섰습니다. 근데 이 굿자란 거는 옛날 어른들이 뭘 이렇게 굿자라고 했는가? 구정할 때 쓰는 거죠. 칭국할 때 쓰는 거죠. 예. 이 굿자입니다. 먼저, 이게 뭡니까? 초목 밑으로 있는 새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뭡니까? 구덩이가 보입니다. 그죠? 이게 이제 절구구니까 이제 구덩이라고 봅시다. 이 구덩이로 말하면, 이런 숲 속에, 우리가 나는 촌 사람이라서 잘 아는데요. 숲 위에 올라가면 환합니다, 세상이. 근데 숲 밑은 뭡니까? 온갖 뭡니까? 음습한 것이 꽉 차, 음습한 것이 꽉 차 있습니다. 왜? 빛이 하나 안 들어오니까. 이 초두머리가 이렇습니다. 촘촘합니다, 이게. 잔디밭이면 잔디밭. 그죠? 그래서, 소위, 어둠 속에, 음습한 곳에, 그죠? 이게 이제 새니까, 이 새가 찌지백찌지백 하고 노는 새잖아. 다시 말해, 참새 같은 뭐 이런 그, 새들 얘기하는데, 이 새들이 그 안에서 뭡니까? 권력자잖아. 권력자. 그죠? 소위, 뭐죠?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, 이 말입니다. 권력자가, 그죠? 그 악습에 굳어 있는 거죠. 여러분, 돌적을 들 수도 없습니다. 혼자 못 듭니다. 그죠? 그러니까, 그게 다 굳어 있는 기라. 내 소위 생각이나, 내 철학이나, 내 어떤 뭡니까? 지도력이나 모든 것이 뭡니까? 옛날 악습에 소위 젖어 있다 하는 것. 도대체 뭡니까? 새롭게 어떤 계획을 해본다든가 새로운 세상을 뭡니까? 나가서 진보를 해본다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이 굿자로 새기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초목이 우거져서 햇빛 하나 안 들어오고 있는 곳. 그것의 권력자. 이 새, 짓단에는 하늘 높이 날아가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. 근데 안 날아가잖아. 여기서만 살잖아. 그죠? 갔다 와가면 뭡니까? 이 사람들한테 뭡니까?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. 우리가 개혁을 하면 죽는다라고 탁, 뭐, 굳게, 굳어지게 만드는 거잖아. 그죠? 이런 것이 굿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